2021년 10월 7일 오후 11시 36분. 오늘은 백신 2차 다음 날이고, 좀, 뭐, 아침에 이제 10시부터 수업이 있었거든. 근데 그 수업에는, 만약에 안 들으면,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올려주시긴 하는데, 안 들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듣자 해서 이제 그 쌤이 강의 자료를 이제 10시 수업인데 아침에 올려주거든. 뭐 전날 저녁에 올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한 8시 반이었나? 또 그냥 모자랑 마스크만 착용을 해서 실험실로 갔지. 실험실에는 인쇄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강의 자료만 인쇄를 딱 해서 내려와서 10시부터 강의를 들었다. 진짜 들었다. 그러면서 녹화도 했었지. 진짜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1시까지 수업을 듣고 누웠다? 누워 있었다. 으슬으슬해서. 그래서 다음 날에 누워 있다가 또그 다음 5시인가 그때 세미나 수업이 있는데, 그 세미나 수업에는 이 말씀을 드렸어. 이제 이런 전날에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뭐 출석이나 과제도 해야 돼서 과제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했어 교수님. 그래서 뭔 소리야 이래가지고, 그러면 출석 인정되고 과제도 된다는 건가 이렇게 말을 이제 싶었는데, 나는 확답을 못 들었잖아. 그냥 걱정하지 말아요 이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물어봤지. 그또 제출해야 되는 공식 서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니, 본인은 과제 패스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대. 그래서 이후에 올려준 동영상으로 이제 과제를 제출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나는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출석은 인정되고 과제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면 되지. 처음에는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해놓고, 마치 내가 일부러 백신 이때 맞았고 일부러 뭐 과제 안 하려고 이러는 것 마냥 그래 놓고 말투를 그렇게 하니까 좀 기분이 상했어. 근데 뭐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았고 뭐 하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동영상은 이제 수업이 끝나는 게 공식적으로는 8시긴 한데 보통 1시간으로 끝내거든. 그래가지고 그 시간 이후에 그럼 동영상 어디 올리는 거지 하고 또 학교 블랙보드나 뭐 이런 데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그 수업에 듣는 분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런 데 영상을 올린다는데 어디 올리든지 아세요 하니까, 생턴 안 쓰는 그런 홈페이지에 올린대. 그걸 또 찾아갔다? 근데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 원래 같으면 그냥 오늘 내로 수업도 들었겠다, 이 과제도 끝내버리고 좀푹 쉬자 이러고 싶었는데 지금도 안 올라왔어. 이게 원래는 일요일까지 과제를 내야 되는 거거든. 왜 이걸 이렇게 하나 싶기는 하더라. 참 불편하게 일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 여튼 그렇게 수업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결 듣기도 했고 이제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근데 지금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증상이 막 진짜 심각하게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혹은 뭐 별게 없어. 근데 약간 여기 머리가 띵 하는 건 있어. 그리고 약간 근육이 뻐근하다는 느낌? 그리고 팔 올릴 때 불편하다는 느낌은 있어.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내가 이부프로펜 어제도 사놨는데 아직도 한 번도 먹지는 않았거든. 혹시 내일 증상이 좀 심해지려나 뭐 걱정이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일어 눈을 떠봐야 알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러고는 뭐 그러고는 이제 고양이들에게 아침에도 나가 한번 나갔었으니까 강의자를 뽑으러 그때 밥 챙겨주고 저녁에도 한 6시쯤에 나가서 다 챙겨주고 돌아와서는 또 쉬다가 밥 먹고 이렇게 일기 영상 남기고 있다. 뭐 무리하게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지금 으슬으슬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네 진짜.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서 뭐그 뭐냐 그 뭐냐 뭐 내일도 못 나가겠다 할 정도는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뭐 괜찮으면 이제 나가가지고 또 실험을 해야 될게 있으니까 내일은 이제 그것도 처리를 하면서 뭐 하루 보내고 잘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 어차피 내일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뭔가 나도 좀쉴수 있고 그리고 내일 모레 토요일에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잘 저리를 이제 잘제 시간을 보내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였고 증상이 안 심해서 다행이기도 하고 안 다행이기도 하고 좀 그런 상태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면 될것 같고 내일은 아마 좀더 정상 컨디션으로 이제 일기 기록을 남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영어 말하기 연습이나 이런 것도 다시 재개를 하지 않을까. 운동도 그렇고 생각을 한다. 오늘도 좀 빨리 띵한 게 있긴 한데 이거 빨리 자서 자고 푹 자고 좀 개운하게 내일 아침 일어났으면 좋겠다. 미룬 건 없고 미뤄진 거는 있는데 내가 스스로 미룬 건 없고 실험도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것만은 확실히 밝힌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2021년 10월 7일 오후 11시 44분. 오늘은 여기서 끝.